돌산대교를 지나간다. 앞에는 너무 땡볕이다. 여러분들 우측으로 보시는 조그마한 섬은 여수시 중앙도 한 1번 길로 인한 방금도라는 섬입니다. 방금도와 돌산도 사이는 이세숙대 연산군 3년에 유량 장군께서 외적을 모으신 공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륜 특성이 있었으며 유량 장군의 공을 부르는 유량 장군입니다. 낭만 수어 여수 밤바다 저 앞에도 뭐 대교가 하나 있네. 아까 우리 건너왔던 데인 것 같다. 케이블카 반대편으로 뭐 저게 돌산대교 저게 돌산대교 아 이쪽보다 저쪽 뷰가 더 괜찮은 거 여기 횟집도 많네, 그런데.
저 섬이? 아니 저렇게 저 섬은 아니지. 저게 남해 아니야? 남해? 저쪽에 보이는 쪽이 남해 같아. 네. 우리 앞에 섬 조금에서 저거 아니야? 나온다 방송 나온다. 남해. 내 말이 맞잖아. 다섯 번째로 부대는데? 네 번째가 아니야. 이게 남해 쪽으로 이렇게. 그거 저쪽만 섬이잖아. 우리 해체를 섬이야. 그거 같아. 온도 좋아. 땡겨볼까? 아, 날씨 진짜 덥다. 덥습니다. 습하고. 남해. 남해는 한국의 아웃도어 막 260도 유럽이 선별했으며 인구 500,000명, 인구 330,000명이고 연대는 357,000명의 40도로는 하경과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도로가 철수를 가져오시며 그 뒤로 강원고속도로와 한평남도로, 산업발전도가 자리하고 여러 상가를 들어가 있는 여기서 이제 저기 선상 파티도 하고 뭐 회가면도 하고 뭐 돌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크루즈 타고 한 시간 동안 돌면서. 근데 이거 지금 우리 한 시간 20분 정도 잠깐이네. 태종대는 45분 탔는데 그거보다 이게 뒤네. 아까 우리가 오다 봤던 데인가? 아까 절로 그럼 넘어온 거야? 뭐 놀이 시설도 있나 봐. 관람차 같은 거.
인도 등대입니다. 인도 등대. 전망대. 약 1시간 20분 크루즈에 여수를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. 그치? 이렇게 딱 시내를 해가지고 배가 먼저 떠났는데 거의 도착하기는 동시에 도착하네. 괜찮았습니다. 배도 뭐 엄청나게 커가지고 파도도 별로 없고. 저반 모두의 저반을 하고 있습니다.